박 차장님!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여의자를 사살하면 어떡해! 인질이 되지 말았어야죠! 피나 닦으세요. 아이가 직장 동료들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다 부르기에는 집이 좁아서. 그러지. 어떻게 6,400억으로 사기치겠습니까? 아니 그 돈이 도대체 아파트 몇채 값입니까? 내가 부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어. 당장 그만둬. 문영석이 애들 데리고 어서 나와. 사장님! 이 새끼 어디서! 그 대학생 가출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? 기숙사 벼르고 있던가. 원하는 것으로 보내주겠어.